그렇지! 여러분들 세 번 성공! 예! 와!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워크샵 모드는 과연 어떤 게 될지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워크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한번 볼게요. 뚝딱뚝딱 실험실 거 뭐야?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실험이지? 실험하면 또 두칠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실험인지. 제가 오버워치 과학자이기 때문에 맨날 실험만 하는 윤두칠이기 때문에. 뭐하는 실험실이야 여기? 안녕하십니까? 뭐하는 실험실이죠 여기? 탭을 눌러서 보니까 로드오그들이 실험실로 이렇게 있네. 그냥 쏴 죽이는 건가? 뭐하는 실험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실험이구만. 그냥 이게 끝인가? 아, 지금 뭐 만들고 계신가 봐. 제가 봤을 때 저 방장님이 무슨 워크샵 모드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방해하지 말고 나갑시다. 자, 과연 다른 방이 또 어떤 재밌는 방들이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오버워치를 안 하고 동물의 숲을 자주 하잖아요? 동물의 숲 모드 있나? 설마, 있나봐, 있나봐. 동물의 숲 모드 있나본데? 기다려봐, 가보자. 시골에서 퀘스트를 받으십시오. 시골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 어디서 받아? 시골 퀘스트. 아니, 여기 동물의 숲이 아니라 죄송한데 짐승의 숲인데요. 애들이 짐승이야, 왜 이렇게. 난리가 났네. 농지로 가는 포탈, 오케이. 여기서 당신은 마을을 나갔습니다. PVP죠. 싸우는 거야? 아니, 잠깐만, 나 시골에서 퀘스트 받으는데 시골이 어딘데? 잠깐만, 친구들아. 아니, 짐승들만 모여있네. 진짜, 잠깐만, 그만 좀 싸워봐, 얘들아. 아니, 뭐, 짐승들만 모여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별로 제 취향이 아니네요. 다른 모드로 갑시다. 더 재밌는 모드가 많아요. 오, 이거 뭐야? 핵폭탄 해체하기. 이런 거 내 스타일이지. 바로 가보자. 이게 뭐지? 핵폭탄 해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와, 뭐야? 왜 이래? 우와, 방사능! 대박, 헐. 이거 해체하는 건가? 워크샵 스텔스를 과도하게 불러 서버가 종료되었습니다. 튕겼는데? 나 들어오자마자 튕겼어. 죄송한데 핵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서버가 터졌어요. 설명. 5분간 핵폭탄을 아무도 안 건들면 승리합니다. 핵폭탄을 건들면 건든 사람이 스파이가 됩니다. 스파이는 핵폭탄을 해킹해서 터뜨리면 승리합니다. 아, 오케이. 여러분들, 뭐야, 왜 폭발해 갑자기. 아, 오케이, 이해했어. 게임 이해했어. 핵폭발 터질 때 서버가 터지네. 아, 오케이. 자, 알겠어요. 자, 먼저 이거 건든 사람이 스파이 돼요. 1차 공격을 시작하세요. 자, 연신하고. 이번엔 제가 스파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어. 잠깐만, 스파이가 해킹으로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알겠어. 아, 오케이. 손보라 잡아야 돼, 얘들아. 스파이 손보라야, 손보라. 손보라 잡아야 돼. 나 때리지 말고, 나 때리지 말고. 죽여, 손보라 어딨어? 아니, 위더메이커 나 죽이지 말고, 친구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손보라만 잡아야 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투명 상태로 지금. 간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간접이라서 어디선가 지금 간보고 있어, 얘 지금. 딱 봐도 그냥. 여러분, 화면이 끊긴 이유는 서버가 렉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얘 어딨지? 석연주씨, 뭐야, 석연. 아, 왜 그래, 진짜. 아니, 스파이 아니에요, 애들이. 스파이 척해, 자꾸. 이거 한국인들은 절대, 아, 야, 해킹했잖아. 핵폭탄 터치했잖아. 핵폭탄 이거 됐잖아. 아, 진짜 왜 자꾸 우리 죽이는 거야. 이거 한국인은 절대 못하는 게임이네, 이거.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내가 가본다. 어딨어, 이번엔 어디야? 맥키모 어딨어? 오케이, 내가 스파이. 그렇지, 좋았어. 자, 은신,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한번, 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천천히. 자, 여기 거리 안 닿나? 어, 닿다. 그렇지, 해킹! 도망가! 그렇지! 예! 그렇지, 티야! 아, 해복다 폭발 나이스, 여러분들! 이것이지. 와, 짱 잘해, 나. 와, 미쳤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스파이를 한번 막아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간단하게 즐기기 딱 좋은 게임이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리끼리 싸우는 건 진짜 절대 안 돼, 얘들아. 친구들아, 진짜 제발 부탁할게, 진짜. 우리끼리 싸우면 진짜 그거는 무조건 스파이가 이겨. 아, 얘들아, 왜 그래, 진짜! 아니, 내 목소리 안 듣고 있나? 아, 안 듣고 있지, 참. 나 혼자 말하고 있구나? 자, 스파이가, 이게 여러분들, 스파이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기요, 호진 그리스님. 아니, 호진아, 손보라 오는 거 막아야 해. 날 막는 게 아니라. 오케이? 호진아? 알겠니? 아니, 호진아! 왜 그래, 호진아? 진짜 왜 그래? 침착해! 뭐야? 아니, 호진이 진짜 미치겠네. 호진이 죽어, 야. 호진이가 자꾸 트롤 짓해요, 여러분들. 트레에서 사귈 것 같아. 빨리 내가 스파이 되고 싶어.
빨리 스파이 내가 스파이 나이스 내가 스파이. 오 숨어 오 들킬 뻔했다 여러분들. 와 들킬 뻔했다. 자 이제 레킹몰 해킹하러 가야 돼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를 노려야 돼. 여러분들 이게 한국인 특성상 저기서 몰려 있으면 무조건 싸우게 되거든. 잘 봐. 곧 있으면 싸운다 지들끼리. 곧 있으면 지들끼리 난리가 나. 잘 봐. 호진아 아까처럼 공격해. 호진아 그렇지 공격해. 그렇지 호진아 다 죽여버려 호진아. 죽여. 조심히. 어 메이가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오, 오 무서워요. 어, 호진이 잘한다. 자 해킹. 안녕. 가자. 해킹하고 뒤로 빠져. 그렇지 여러분들. 예. 별거 없죠. 해폭탄이 폭발하였습니다. 벌써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할 때까지 할게요 여러분. 세 번 성공할 때까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세 번 성공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스파이. 좋아. 숨어. 이쪽으로 순간이동기 설치해놓고 이번에도 해킹합니다. 가자. 이 해폭탄 해킹해서 오버워치 3개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우죠? 난리가 났죠? 지들끼리 싸우죠 지금? 오 레킹볼. 오 들킬 뻔했어. 조심해. 지들끼리 싸우죠? 지금이야. 자 지금. 오 레킹볼 들킬 안 되는데. 와 오씨 오 참 무서워. 오 레킹볼 레킹볼 조금만 잠깐만 레킹볼 개 무서워. 운다. 야 잠깐만 오씨 오 들킬. 어 잠깐만 레킹볼 자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아 절로 좀 가봐. 나 절로 가야지. 앞으로 가지 얘들아. 아이씨 일단 이 잠깐 쓰자. 이 잠깐 써서 다시 가자. 다시 일로 쓰고 여기다 다시 설치. 다시 들어가. 자 1분 안에 해야 돼. 1분 안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 해폭탄 저거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벗고 난리가 났죠 지금. 한국인은 절대 못 켜는 워크샵이에요. 해킹 그렇지. 와 잠깐만 들켰다. 다시. 와 죽을 뻔했어. 와 이번에 좀 빡센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 맵이 좁아가지고 좀 빡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침착하게 위쪽으로 올라가자. 여기서 하자.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와 총 조심하고. 그렇지 지금. 그렇지 여러분들 세 번 성공. 예. 아니 너무 쉬워요. 우왕빵 해폭탈이 폭발하였습니다. 빵 우와 대박 우와 대박. 효과 짱 잘 만들었다. 우와 짱이다. 어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데? 이거 진짜 재밌다. 또 한 판 더 해봐야겠다. 이번에는 방해 한번 해보자. 제대로 방해해봐. 해폭탄 절대 해체 못하게 제대로 방해해 친구들아. 어차피 솜브라나 해킹할 때. 어 뭐야 왜 나 해킹해. 죽여 솜브라 죽여. 그렇지 나이스. 솜브라 처치 완료. 스파이 처치. 자 다음 스파이 또 온다. 조심해. 다음 스파이 또 생긴다. 어 일단 죽여. 그렇지 다음은 내가 스파이 한다. 내가 스파이. 어 잠깐만 해폭탄 죽여야 돼. 나이스 방어 성공. 그렇지. 좋았어. 자 이번에는 피카츄님이 스파이. 어휴 되게 재밌는데 이모드. 이모드 되게 중독성 있어. 자 스파이 어딨냐. 나와라 스파이. 스파이 와서 해킹해야지. 어딨어 스파이. 여깄다 발견. 저 죽여. 야 나한테 방금 들고 있는 거 봐. 여기 있었는데 방금. 어디 갔대. 해킹 좀 해봐 스파이. 해킹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스파이 안 하니까 해킹을 못하네 애들이. 자 여기 있었죠. 여기 발견한 것 같은데 보라색깔 아닌가. 여기 보라색깔 있었는데. 손부라 나와. 이 해킹범아 나와. 어 잡았어 나이스. 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아. 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 진짜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 잠깐만 시작부터 들켰는데. 잠깐만 시작부터 이게 뭐야. 어 얘 잘해. 진짜 잘해. 조심. 와 잘이야 조심. 와 큰일 날 뻔했다. 해폭탄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래. 오 들킬 뻔했다. 자 천천히.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킹하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저 라인한테 저러고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킹해 이걸. 오케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렇지 지금이야. 해킹 성공. 여러분들 나 너무 잘해. 잠깐만 피해. 그렇지 에 버텨야 돼. 아 버텨야 되는데. 와 아 뭐야 누가 이거 뭐 위치면허기 터뜨렸었네. 와 진짜 아깝다 다 했는데. 와 위치면허기 누가 터뜨렸어. 와 자 다음 막읍시다. 오버워치 세계관을 지켜야 됩니다. 어 일단 죽여 안돼. 야 핵 터진다. 잠깐만 핵 터졌어. 아 핵 터졌어요 여러분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핵폭탄 해체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코드번호는 R1ROP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저 기발한 컨텐츠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빠빠.